박재범 씨에서 은근히 자주 트는 곡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좋아해서 그러나? 아이 오브 타이거 로키 2편의 주제곡이었죠. 실베스터 스텔론이 해변을 달리던 2편이 아니라 3편이구나. 아이, 나이 들어서. 자, 오늘 초대석 코너 이맛의 산다에선 운동하면 그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두 분 모셨습니다. 봄맞이 운동장 특집 건강한 몸 만들기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넘치는 끼와 에너지로 상대방의 심박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체력 만렙 에너자이저 스포츠 트레이너 심으뜸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운동 크리에이터 심으뜸입니다. 자, 그리고 허재용 씨의 두 번째로 또 찾아와 주셨어요. 아, 우리 헬스보이라는 이 코너. 네. 그리고 또 자연인이라는 네. 이 캐릭터,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캐릭터. 네. 사실 하나의 대표적인 캐릭터를 갖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네. 두 개를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이 근육 개그 이미지를 이어가고 있는 영원한 헬스보이 개그맨 이승윤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원한 헬스보이, 영원한 자연인 이승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두 분 혹시 원래 좀 아시나요? 원래 좀 운동하는 분들은 약간의 다 친분이 다 있어요. 다리 건너 네. 하나 건너 예. 다 아는 사이기 때문에 예전에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심으뜸 씨 기억을 못하고 내가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는지. 아니 오해요. 존재감이 어디가 어려운데. 아니요. 만난 건 아는데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제가 이따 찾아서 제가 DM으로 쏴드릴게요. 나도 기억 안 나요. 무슨 프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둘이 만났었어요. 네, 그럴 수 예, 있지. 예. 아, 이영희님께서 우리 이승윤님 예전에 자연인으로 나오셨었는데 오늘은 네. 운동장으로 나오셨어요. 아, 그 전에 나왔을 땐 자연인으로 나왔었군요. 그때는 이제 예. 그 소개를 그렇게 또 해드렸었고 네. 아, 그때 또 아무래도 그 프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 나는 자연인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때가 언제였죠? 그 닥치고 스커트 곡 나왔을 때가 그게 한 3년 전. 저는 이 닥치고 스커트 노래가 역주행할 줄 알았어요. 오늘 허지웅 쇼에서 역주행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아, 네. 다들 검색해 주세요. 예. 닥치고 스커트. 아, 9843 쓰시는 분은 으뜸님 오셔서 그런가요? 스튜디오가 화사합니다. 핑크색도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아, 이 저기 원래 본인보다 네. 화면에서 더 잘 나오시는 분이 있고 네. 아닌 분이 계시는데. 네. 아, 우리 으뜸님이 후자네요. 그래요? 이게 우리 화면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우시네요.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실물이 더 낫다. 아, 진짜 그 인정입니다. 예. 아, 4746 쓰시는 분은 이승윤 씨 개그맨 중에 몸짱 개그맨 또 있지 않나요? 그 허경환 씨 몸은 어떤가요? 평가 좀 해주세요. 아, 제가 뭐 감히 뭐 누군가를 평가할 상태는 아닌 것 같지만 아, 경환이는 애기죠. 아, 아기. 이분은 그냥 이제 사업가 아닌가요? 아, 그렇지. 이제 귀여운 친구. 몸으로 따진다면 귀여운 친구. 네. 아, 1829 쓰시는 분은 으뜸언니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그 으뜸이란 이름이 너무 멋진데 누가 지어주신 이름인가요? 아, 일단 제 이름은 본명이고요. 예. 요즘에도 이제 가명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이름이 심으뜸 한글 이름이고 아, 엄마가 지어주셨어요. 오, 아, 저는 그 방송 활동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 병원을 가든 어디 예약을 하든 제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다 저인 줄을 아시고 그래서 뭐 민망한 상황도 몇 번 있는데 네, 다. 아니 같은 반에 같은 네. 이름이 없었겠네요. 그래서 항상 3월 2일 날 초창기에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출석부를 열고 이름을 보면 제 이름밖에 안 들어요. 항상 처음에 발표를 해야 되는 책 읽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눈이 거기 딱 가는구나. 네. 아, 이름이 진짜 특이한데 맞아요. 너무 예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저기 선견지명이 쓰시네. 그 전에도 왜 이제 방송 활동 쭉 하시다가 네. 유튜브를 시작하시면서 네. 굉장히 큰 인기를 끄셨고 지금 뭐 100만 네. 명? 맞아요? 100, 구독자 수가? 148만 명입니다. 148만.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어휴, 굉장히 많은데. 부럽습니다. 또 최근에 그 피지컬 100. 네. 또 골 때리는 그녀들에 출연해서 굉장히 네. 또 인기 더 많이 모으고 계십니다. 어떻게 막 다니면 사람들이 뭐 알아보고 그러나요? 많이? 일단 저는 마스크를 써도 머리색이랑 눈만 봐도 생얼이어도 다 아시고 레깅스를 입으면 당연히 아시고 그러니까 유튜브로 활동할 때도 많이들 알아보셨는데 아하. 확실히
확실히 이 넷플릭스랑 공중파의 그 파워가 대단한 것 같아요. 최근에 한번 제가 판교에 백화점을 갔었는데 예. 그 제 슈퍼스타가 된 줄 알았어요. 민망할 정도로 막 다 이렇게 네. 1층에서부터 아주머니들이 잡고 사진 찍자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러면 몰리잖아요. 예. 걔도 이동하고 눈을 계속 바닥으로 보고 다니고 근데 저는 원래 자유롭게 항상 돌아다니는 스타일이라서 뭐 모자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끼거나 막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감사해요. 너무 다 좋아해 주셔서. 어때요? 그러면은 막 약간 네. 즐기는 타입이에요? 아니면 전 즐기죠. 즐겼어요? 네. 반응에 맞춰서 인사해드리고 사진 찍어드리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슈퍼 2입니다. 아, 그 뭐지? 저도. 엔사 OTT. 네. 예, 그리고 피지컬 뱅. 많은 분들이 네. 또 이제 사랑해주셨던 프로기도 네. 하고. 네. 그 분명히 보셨을 것 같아요. 안 봤어요. 왜? 왜 안 보셨어요? 뭐 산에 있느라고. 잘 몰랐어요. 아, 진짜. 네. 그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요? 아니 이럴 네. 수가. 세계 1위를 했는데. 이제 보려고요. 아니 근데 그 네. 운동 관심이 있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제 그 헬스하고 피트니스 관심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어요. 남들이 다 보는 것 같아서 나중에 보려고 예, 나중에 보려고 안 봤고 예. 저는 이제 저도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뜸 씨 얘기 들어보니까 마스크 써도 알아보고 다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나도 마스크 써도 다 알아. 왜냐면은 나는 공개되는 범위가 넓어. 새로울 게 없어 근데. 예, 그 머리가 너무 커. 마스크 쓰고 돌아다녀도 이승윤이다 다 알아. 저는 몸만 봐도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다리 길이 보고 아시는 거예요. 아유, 진짜 다리 길이야. 몸이 네. 또 이제 크고 좋으니까 당연히 알죠. 체중이 좀 늦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또 겉보아서는 잘 모르겠는데. 예, 약간 근육도 있어요. 근육도 있는데 살도 지방도 많이 늘어가지고 예, 지금 아주 땡땡합니다. 뭐 일부러 벌크업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건 아니고 예. 약간 운동 스타일을 좀 바꿨어요. 어떤 걸로? 파워리프팅 하시다. 아, 좀 깔짝깔짝 되는 그게 무슨 그 스타일이 바뀐 게 아니라 운동을 덜 하시는 거죠. 예, 약간 그 산에서 좋은 걸 많이 먹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그 왜냐면 요즘에는 예전에 이제 좀 무거운 근력 운동을 했다면 요즘 필라테스를 하고 있어요. 의외다. 예. 저랑 바뀌었어요. 원래 저는 필라테스 강사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파워리프팅을 하는데 지금 승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헬스를 하시다가 필라테스에 빠지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필라테스가 정말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매력에 푹 빠져서 예. 네. 근데 뭐 체중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그 열심히 하긴 했는데 먹는 걸 많이 먹어가지고 좀 체중은 조금 불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면은 이게 원래는 헬스를 하다가 네. 필라테스를 해서 살이 쪘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납니다. 제가 많이 먹었어요. 근데 확실히 몸 상태는 지금이 더 좋아요. 아 그렇구나. 굉장히 첫 컨디션. 유연하고 훨씬 저 제 몸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특히 남자한테 필라테스랑 요가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필라테스 맞아요. 해보셨어요? 전 요가를 좀 하다가 이제 네. 코로나 터지면서 네. 안 했는데 그 직전까지는 그래 처음에는 거기 이제 같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네. 저래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 한 보름 다니겠네 했는데 나갈 때는 다들 정말 그 엄지 손가락 해주셨어요. 다시 시작할 때가 됐네요. 그런가요? 네. 정말 그때는 아픈데도 하나도 없었는데 한참 네. 요가할 때는. 아유 참. 그럼 반대 경우잖아요 네. 지금 헬스를 하다가 필라테스를 하시고 네. 필라테스를 하다가 지금 파워리프팅 하시는데 네. 그때랑 지금 비교해서 몸은 어때요? 제가 파워리프팅을 1년 넘게 했거든요. 넘게 하신 거죠. 몸이 조금 커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중을 제가 항상 52로 유지를 하는데 조금만 잘 먹으면 53, 4k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요. 몸이 좋아졌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몸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연성도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필라테스를 했어요. 그 과도기를 잘 견디다가 파워리프팅 대회도 두 번 뛰고 그 파워리프팅을 올해 이어 나가서 이제 기록을 세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축구 인생이 시작돼서 요즘에 거의 1일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골 때리는 거냐? 네.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축구를 그냥 예능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시던데. 제가 정정할게요. 골 때리는 그녀들은 예능이 아니라 다큐예요. 아 다큐예요. 진짜로 살벌해요. 으뜸 씨 말고도 거기 나오시는 분들 다들 엄청 뭐 걸고 하나요? 그렇게? 저는 이제 삐약이 이제 막 신생팀으로 들어가서 축구를 한 지 두 달 조금 넘은 완전 충린이면 예. 기존의 선배님들은 한 1, 2년 이상을 꾸준히 하신 상태여서 예. 그걸 계속 그
그 톤으로 계속 가져가시더라고요. 어,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넘을 산이 너무 많은 상태예요. 어, 예능이면은 뭔가 이렇게 네. 좀 조절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요. 막 다들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편집만 예능이에요. 아니 거기 이제 개그 팀 친구들을 제가 네. 잘 친하잖아요. 개벤져스 팀. 예. 네, 개벤져스 팀이랑 친한데 걔네들은 선수예요 이제. 진짜 선수. 마인드도 그렇고 네. 어, 네, 장난 아닙니다. 그럼 뭐 선수면은 어떤 네. 마인드로 살아가요? 그냥 맨날 연락해 보면은 예. 축구하고 있어요. 어, 이거 녹화가 아닌데. 예, 예. 그리고 훈련하고 있고 어, 그리고 뭐야? 축구 경기장에 있어 항상 애들이. 직관 다니고. 예, 정말. 아 잠깐 자기가 축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네네. 직관을 다녀요? 제가 원래 EPL 리그를 봤었어요. 저 그 오빠 같이 보는데. 이제는 제가 진심을 다해서 봐서 그 막 패스 플레이에 골에 제가 리액션이 달라지고 지난 월드컵 때도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그 같은 마음으로 보는 게. 아,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생활에 활력이 되고 뭔가 승부욕이 발동되고 좀 살아가는 뭔가 내가 살아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렇게 격렬한 운동 계속 뛰어야 되는 운동 안 하시다가 하시게 되면은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은 그럴 것 같긴 해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 다른 방송사에서 축구하는 뭉쳐서 예. 축구하는 프로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 한번 나갔었거든요. 예. 3분 뛰고 교체 했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 진짜 힘들어요. 야 이게 또 다르더라고. 아~ 그냥 뛰는 거랑 축구공이랑 같이 뛰는 거랑은 축구하시는 분들 진짜. 리스펙입니다, 진짜. 피트니스, 그러니까 이 무게 드는 웨이트 운동하시다가 계속 달려야 되는 유산소 다르더라고요. 하시면은 정말 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3분 만에 교체돼가지고. 차라리 달리기는 쉬워요. 근데 축구는 그렇지, 스프린트처럼 감속 가속을 계속 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공을 달고 다녀야 되잖아요. 네. 공과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보다 내가 더 먼저 가거나 내가 공을 못 쫓아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예.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저기 이 남성 청취자분들 뭐 조기 축구에도 있고 아니면은 운동 여러 가지 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 아,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식으로 운동 그러니까 계속 뛰어야 되는 뭔가 운동이 실제 현실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헬스를 시간을 내서 한다거나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크게 만든다거나 이런 목적성 말고 그냥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저는 그 유대관계 가지고 뭔가 그 활력소를 얻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야외 활동 그 축구 활동 뭐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거는 이제 혼자서 하는 개인 운동이잖아요. 헬스나 이런 거는. 예. 저는 이제 시간 날 때 나가서 하는 운동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축구나 농구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등산을 하잖아요. 저는. 아, 예. 방송 때문에도. 그러니까요. 방송 안 할 때도 등산하세요? 방송 안 할 때도 가요. 오. 예. 아, 그 그러면 봄에 가기 좋은 등산 명소 두 개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요? 네. 야, 이거 좀 진실성 테스트, 진실성 테스트. 용문산. 용문산. 네, 아, 저 진짜 등산 좋아해가지고. 용문산. 오. 용문산 가면은 네. 그 코스가 상당히 어려워요. 하나 더. 하나 아, 어려워. 아, 좀 무난한데. 하나 더, 하나 더. 누구나 관악산, 북한산 이런 데 정말 센데? 관악산, 아, 관악산. 그 제 기준에서는. 네. 관악산 정도면은 네. 초행이신 네. 분들도 네. 괜찮다. 네. 아니, 우뚱님은 뭐 안 하는 운동이 네. 있어요, 그러면? 저 경험은 다 해봤어요. 등산도 해? 제가 제일 힐링하는 포인트가 잠깐의 틈을 내서 한강에 가서 남산 쳐다보거나 쉬는 날 주말이든 평일이든 오전에 사람 없는 시간대에 남산 산책하고 둘레길 갔다가 제가 좋아하는 숙박 가서 이제 브런치나 점심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벌써 한 8, 9년 했어요. 남산 다닌 지가. 그래서 제가 키우는 반려견 이름도 남산이에요. 아 남산이 좋아서? 네. 아 산을 이렇게 또 네. 좋아하시는구나. 산을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저는 헬스장에서 같이. 언제 한번 같이. 네 좋아요. 제가 가는 산은 근데 등산 네. 길이 없습니다. 아. 해치고 길을 만들어서 가야 돼요. 앞에서 길을 해치워 주시는 거죠. 예, 제가 낯으로 길을 내드릴 테니까 뒤에서 따라오시면 돼요. 아, 따라가는 건 너무 쉽죠. 네네. 힘들면 중간중간에 좀 업어 주시나요? 아니요. 아 그럼 제가 다리 멀쩡한 다리를 갖고 예, 갈게요. 예. 수민님 댁에는 왠지 그 마셔티 같은 칼도 있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숲을 자르는 용으로. 저 차에. 예. 홈이랑 우와. 야 장난 아니구나. 그 낫이랑 제 개인 지게가 있습니다. 아, 와 진짜로 저 지게 탈래요. 녹화할 때 쓰는 방송용 소품이 아니라 네, 항상 실려 있어요. 장난 아니구나. 네, 다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차에 항상 옷이 3벌 이상 있어요. 아. 요즘에 축구도 하죠. 땀 때문에? 네. 아. 제가 땀이 엄청 없는데도 축구를 할 때 왜냐면 체온을 유지해야 되니까 4, 5겹을 껴입고 해요. 땀 제가 네. 땀이 거의 많이 안 나는데 네, 저도요. 요가하는 그 네. 1, 2년 동안 네. 저는 제가 그렇게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땀샘이 뚫리죠. 그리고 처음 한 2달 동안은 네.
정말 제가 이거 방송용으로 적합하게 어떻게 바꾸지? 그냥 제가 굉장히 하찮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루 24시간 1초도 안 입고 살았어요. 네. 정말 너무 하찮아. 거기는 그 70세 할머니보다 제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하찮아서. 그게 운동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클라이밍을 한번 해봤어요. 아, 등산이라도 다르죠? 네, 재밌어요. 그 등산은 다른데 클라이밍을 해봤는데 65세 되시는 분이 그걸 자꾸 그냥 막 절벽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장난 아니구나. 나 해봤거든요.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한 2m도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찮고 정말 그런 존재인지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근육 잘 써야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또 유연한 몸, 그 적합하고 잘하는 유리한 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몸은 팔다리가 좀 길고 유연성이 좀 좋아야 돼요. 난 탈락이네. 등근. 아니, 일부러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등도 좀 좋아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전완근이랑 그래서 막 체조를 하는 사람들이 잘할 것 같지만 체조에서 쓰는 근육이랑 클라이밍에서 쓰는 이 돌을 만지는 이 암벽을 만지는 이 손가락 근육이랑 달라요. 제가 팔다리는 길고 등은 사실 좀 좋은데 전완근도 안 좋고 그 유연성도 이제 요가 안 해서 안 좋아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전완근이랑 힘 중에 그 유연성 중에서 하나라도 좋으면은 클라이밍 적합한데. 근데 둘 다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뭐 스포츠를 한다고 하면 어떤 스포츠든 솔직히 적합하고 유리하고 이런 몸은 있어도 솔직히 내 선호도랑 내 몸에서 맞는 몸이랑 그 스포츠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진짜 맞는 중요한 말이다. 해서 좋아지는 거지. 내가 여기에 맞아서 그치. 이 운동을 하는 건. 따지고 보니까 그 말이 안 되네. 골 때녀도 솔직히 축구 신경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뉘어 있을 텐데 꾸준히 하다 보면 다 늘고 또 그 안에서 발전하는 속도가 다 다를 뿐이지 하면 다 늘더라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두 분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는데 자 오늘 이맛에 산다. 심으뜸 씨 이승윤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자 이것은 하체 근력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뭐 대표적인 운동이죠. 허벅지가 무릎과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말합니다. 이 운동의 정확한 자세에 대해서 진짜 이 관련 커뮤니티에서 제가 한 달 반 동안 누가 싸우는 걸 봤어요. 정말 아무튼 운동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집들이 센지 모르겠어. 그럴 것 같아요. 자, 심으뜸 씨와 이승윤 씨 두 분 다 강추하는 이 운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게 드리겠습니다. 1번 요가, 2번 팔굽혀 펴기, 3번 스쿼트. 누가 저기 힌트 좀 보여주세요. 보는 라디오로. 아 어디에요? 요 심으뜸 씨는 저쪽이고 이승윤님은 저쪽이고. 그 올바른 자세. 아 지금 다 보인다. 다 보여요. 이승윤 씨가 아니, 저랑 같이 올바른 자세 한번 할까요? 일로 들어야 되나? 여기 치우고. 일로 갈게요. 자 정확한 자세. 안 보인다. 조금 그러고 계속 있어야 돼? 이제 정상이 안 되는 거야. 뭐야? 자, 우리 전화 받으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4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당연히 듣고 가야죠. 이승윤의 닥치고 스쿼트 역전 가자. 3부로 갈게요. If you wanna be a big man, I told ya. 닥치고 스쿼트. 큰 근육은 여자들이 싫어한다고 여자들은. 네가 근육이 커서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싫은 거야. 착각도 발전. 닥치고 스쿼트. 몸이 좋아.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 시간 너무나 싫어.
허지웅 씨요.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봄맞이 운동장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부 들으시면서 아 그래 운동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방송 들으시면서 집에서 괜히 혼자 스쿼트 운동 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심어뜸 씨, 이승윤 씨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주민경 님께서 이거를 저희가 근데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스쿼트를 하면 방귀가 자꾸 나와서 문제예요. 병원 가셔야죠. 대장 내시경을. 아, 이게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걸 할 때 간헐적으로 뭐 레슨을 받다가 이렇게 갑자기 방귀가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매번 방귀를 끼지 않으면 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 당황하거나 본인이 너무 뻘쭘해하지 않으시면 선생님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오히려 일어설 때 추진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일어날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추진력 양자 영역에서. 예. 근데, 예. 근데 모든 순간에 계속해서 방귀가 나온다 하시면은 이제 좀 이제 대장 쪽이나 이런 예, 가스가 자꾸 차시는 거라서 병원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다른 운동할 때 멀쩡한데 스쿼트만 하면 방귀가 나와.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복압이나 몸을 쓸 때 호흡이나 몸을 쓸 때 힘을 주는 그 패턴 자체가 너무 이제 생리현상 쪽으로 좀 허리를 너무 굽히나? 뭐 하여튼 문제가 있겠죠. 예, 예. 이정숙님께서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야 이것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이정숙님이 무릎 관절 안 좋은 사람은 스쿼트 하지 말라고 하던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하는 그러니까 무리해서 같은 동작으로는 안 하는 게 낫죠. 정석적인 동작으로 해서 무릎 관절에 무리가 된다고 하면 아니면 뭐 덜 무릎에 이제 관절이 그 가동 범위를 조금만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약간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한다던가 예.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죠. 아마 네. 이게 원초적인 문제는 무릎 관절이 약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정확한 자세를 해야 되는데 그 정확한 자세를 PT도 안 받아보고 정확하게 운동 이해도가 없는 분들이 하다가 잘못된 자세로 하게 되는 경우가 문제가 돼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이나 전문가들이 혼자 있을 때 잘못된 자세로 무릎 관절이 안 좋은 경우에는 더더욱 운동을 하지 마세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제대로 동작을 하면은 네. 스쿼트가 무릎이 상하는 운동이 좋아요. 아니잖아요. 주변 근육을 강화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지는 오히려 좋아요. 네. 근데 혼자 잘못하면은 상할 수 있으니까 무릎이 맞아요. 아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말을 무릎이 네. 좀 안 좋으면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또 요즘에 그런 너튜브나 영상에 치면은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 무릎 그 주변 근육 강화 운동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맞죠. 그냥 손가락으로 검색만 조금 하면은 바로 찾아서 나한테 맞는 적당하고 다치지 않고 쉬운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선택적으로 본인을 위해서 하실 수 있을 내가 만약에 방법을 제대로 모른다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맞아요. 모든 운동이 다 그렇죠. 변지훈 님께서 으뜸님 그 아마 이제 그 너튜브 콘텐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 이제 그 게스트분들 네. 가르칠 때 제일 잘 배우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제일 잘 배우신 분은 아무래도 저랑 촬영이랑 배우는 기간이 제일 길었던 그 개그맨 민경 언니. 본인이 이제 운동 잘하는 줄을 몰랐다가 김민경 님이 네, 운동뚱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약간 자아를 운동 쪽으로 더 찾아가는 캐릭터였는데 지금 국가대표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네, 저랑 필라테스 종목을 했는데 필라테스는 진짜 인지력이 한 5할 이상이에요. 운동 신경이 없어도 집중력이 좋으면 운동을 필라테스를 잘하고요. 운동 신경이 인지력으로 좋으신 분들은 약간 집중력이 좋지 않아도 잘하는 그런 약간 오묘한 운동이거든요. 근데 민경 언니는 몸도 자기도 모르게 잘 쓰는데 집중력까지 좋은 되게 대단한 인재였어요. 타고났네. 네. 아니 근데 그 네. 근육이 경직돼서 가동 네. 범위가 안 나오는데도 집중력만 있으면 돼요? 가동 범위가 안 나오고 부상에 있는 경우랑은 또 다른 개념이기는 한데 언니는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 신경이나 운동 인지력 집중력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구나. 다양한 운동이랑 되게 잘 맞아요. 저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김민경님 저 이렇게 많이 없죠. 이거는 이게 타고난 유전자적으로 그런 발달돼 있는 거잖아요. 태릉이 놓친 거죠. 인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근데 이게 나중에 발견한 것도 웃겨. 그러니까 진짜 뭐, 발견했으면 아니 음모가 있다니까 여기에는 뭐 이게 잠입해서 개그맨으로 활동하고 있던 아니면은 기억을 잃었나 진짜 그렇지 기억을 잃었나 네. 옛날 기억을 네. 아니면은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원래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던 개그맨 분이 왜 갑자기 네. 국가대표가 돼요. 무슨 그 영화도 아니고 희한한 일이지. 3928 쓰시는 분 최근에 나 혼자 산다를 보니까 네. 박나래 씨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체지방률이 네. 30% 넘게 나오더라고요.
두 분의 체지방률은 어떻게 되시나요? 하셨는데 뭐 그 적절한 체지방률이라는 게 따로 있긴 하잖아요. 적절한 체지방률은 이제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10%에서 20%, 그다음에 여성은 18%에서 28%. 그러니까 이게 왜 퍼센테이지냐면 내 체중 안에 체지방이 몇 킬로가 있으며 그 체지방의 무게가 체중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가 사람 체중은 다 다르니까. 그렇죠. 건강의 지표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체지방률이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신체적으로 큰 이슈는 없어요. 근데 정상 범위보다 그 이상으로 지방률이 높아지면 이 지방 자체도 염증이 라서 몸에서 여러 군데 좀 무겁게 만들고 염증 반응도 만들고 좀 일을 자꾸 내게 되죠. 그런 대사 질환 같은. 허지웅 씨가 그 무슨 의학 의학 프로그램이 된 거야. 나는 지금 혼자 너무 좋아. 빠져드네. 근데 제 경우에는 여성 평균이 18%에서 28%가 정상인데 18에서 28이 정상인데 저는 20살 때부터 평균 13에서 15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상에서는 미달이지만 건강에 하나도 이상이 없는 운동선수 수준의 평균 이제 그 체지방률을 갖고 있어서 예,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생리해요? 생리 이슈 없어요? 근데 저는 너무 건강하거든요. 따박따박. 보통 좀 여성분들 되게 중요해요. 조금 이제 아프시니까. 네, 여성분들은 생리가 그 18%에서 28%를 떠나서 내 생리 주기와 내 생리 그 라이프 안에서 적당한 체지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찾아가야 돼요. 근데 제가 체지방률 어디 컨텐츠를 올리면 13%니까 그럼 저도 13%를 목표로 할래요. 사실은 그쵸,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번복을 해서 계속 말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게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그 왜 땡바디 있잖아요. 땡바디 측정에서 나오는 체지방률 그 뭐 근데 맞다 틀리다 말씀을 못 하시겠구나. 아니. 근데 그게 한 번 측정한 걸로는 애매한데 정확하게 공복의 상황에서 똑같은 신체 조건이랑 옷을 만들어 놓고 한 달에서 두 달 맥스 한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한 두세 달 주기로 재측정을 했을 때 비교군으로 보기에는 정확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이게 너무 체지방에 연연해서 체지방을 너무 뺀다. 제가 한 6% 뭐 5% 미만까지 빼봤거든요. 5%까지 가셨었어요? 네, 뭐 시합도 나가고 했었으니까. 인간의 한계죠. 한계죠. 근데 성격도 안 좋아지고요. 예민해져요. 그리고 삶이 피폐해. 그냥 지금 한 25%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이 행복합니다. 그 아까 광고 나갈 때도 말씀 저기 드렸었는데 예전에 그렇게 대회 나가기 직전에 완전히 그 지방이 아예 없을 극단적으로 때 극단적으로 막 5%면 아예 없는 거지.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 보이고 지금이 훨씬 여유로워 보이고 지금이 행복해요. 훨씬 좋아 보여요. 건강을 위한 운동이 최고죠. 맞아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운동이 제일 좋아요. 지영임님은 진짜 그냥 완전 딱 운동 질문이신데 40 중반입니다. 저는 하체 비만이에요. 허벅지에 비해서 종아리가 좀 두껍고요. 상체는 완전히 마르고요. 탄력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저는 이 앞에 본인 정보를 주신 이 부분부터 좀 다루고 싶은 게 이게 뭐라 그러지? 그런 이상적으로 내 몸을 평가를 하고 그런 기준을 빗대어서 내 몸은 여기가 부족하고 여기가 낫고 나은 부분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요즘 시대에 많아졌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지. 아무래도 보이는 게 많고 저도 이제 거기에 자초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바디 프로필도 계속 찍고 활동을 하는 운동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근데 이게 너무 일반화가 돼서 대중적으로 내 몸은 하체 비만이고 실제로 하체 비만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허벅지보다 종아리가 두꺼울 수 있고 상체보다 하체가 마를 수도 있고 하체보다 상체가 마를 수 있어요. 그냥 각자 다른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건데 그게 이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몸을 어떤 이상적인 그런 완벽한 몸의 기준으로 나를 넣고 이걸로 가려고 하는 그 시도가 정신적으로 강박과 스트레스와 이런 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제가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뭐 이럴 수 있죠. 뭐 탄력 없는 비대칭 몸인 데 탄력을 만들고 싶다. 그럼 아무래도 근육을 좀 사용하는 필라테스나 헬스나 좀 춤추는 게 좋다. 줌바 댄스도 괜찮아요. 그리고 줌바 댄스가 운동이 돼요? 돼요. 에어로빅에다가 그런 댄스, 그러니까 노래를 음악을 쓰잖아요. 그래서 좀 활동적이고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풀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부류의 어떤 사람들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보기를 주셨지만 저는 추천하는 거는 각각의 운동을 최소 5번에서 맥스 2-4대씩 다 해보고 다 해보면 비교군이 본인 기준에 생겨요. 아 근데 어렵다. 내가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근데 일단 저는
다섯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헬스, 예. 줌바, 댄스, 요가, 필라테스, 탁구 중에 골라주세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게, 됐든. 댁에서 이제 설명하거나 네. 혹은 이제 육아하고 이러시면서 그 운동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홈트레이닝도 네. 추천합니다. 오. 안 그래도 지금 네. 그 으뜸님 컨셉 네. 보면서 홈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렇죠. 몇백 개가 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나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아무 영상이나 검색해서 스트레칭부터 스트레칭 안 하던 사람들이 스트레칭 10분 하잖아요. 세상에 땀나고 힘들고 이렇게 개운하고 힘들 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아. 이런 경험들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쪽으로 나가서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활동 그런 결정권이 생기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홈트하고 왔어요. 홈트가 진짜 좋아요. 그 뭐지? 폼롤러. 아무도 보지 않고. 폼롤러. 폼롤러. 진짜 시원하잖아요. 나 겨드랑이 이렇게 문지르면 네. 너무 시원해. 림프순환 엄청 네. 잘 돼요. 저도 좀 가끔 해요. 아 네. 그렇구나. 그 우리 운동 얘기만 너무 오래 한 것 같아. 재밌다. 잠깐 근데. 예능으로 가서 예? 자연인 하시면서 네. 만난 분들이 네. 자연에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은 실제 건강한가요?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네. 실제 근데 저는 그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뭐 음식이라기보다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 마음가짐. 왜냐하면은 자연에는 경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마음이 대상이 편안할 없잖아. 것 같아.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사실 경쟁 속에 살고 비교 대상 누군가가 꼭 비교 대상을 만들거든요. 평가받고. 네, 평가받고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또 비교를 하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렇지.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스트레스가 자연에 그렇게 네. 계시면은 뭐 허벅지보다 종아리가 두꺼우니 많이 뭐 이렇게 네. 누가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아 마음이 편하지. 저는 마음가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저기. 승유님께 이름 불러달라고 하신 사연 거 어디 갔죠? 좀 찾기가 좀 성함이 어떻게 됐죠? 넘어가서 찾기가 어려운데 예. 그것 좀 다시 띄워주시고요. 예. 이름 불러드릴게요. 예, 이 유현일님께서 네. 저 자연인 네. 생방도 보고 다시 보기도 여러 번 하는데 정말 와. 찐 시청자인데 네. 이승유님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네. 지금 듣고 계시다면 잘 들어주세요. 유현이! 어우 깜짝! 현이라! 유현이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기분 너무 좋으시겠다. 현일님 오늘 네. 개타셨습니다. 예. 이 골 때리는 그녀들. 네. 아까 이 하면서 느낀 점 또 이 지금 발전해가고 있는 거 이런 건 다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보시기에 지금 거기서 누가 제일 잘해요? 아 그게 정말 애매한 것 같은 게 애매한가? 그쵸. 제가 또 평가를 하면 심으뜸이 누구를 가장 1순위로 뽑았다 약간 이런 게 되는데 저는 각자의 선수를 다 존경하고요. 축구를 하나의 팀원으로서 6명이 한 팀을 이루고 있는데 그 안에서 팀에서 팀원으로서 또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선수가 아무도 없고요. 그치. 근데 다만 타고난 운동신경 그다음에 올해 해서 레슨을 잘 받아서 또 어떤 운이나 그런 기회가 잘 맞아져서 타이밍적으로 이미 주목을 많이 받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못한다고 욕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러면 이게 본인이 못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모두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스포츠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EPL 리그를 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지. 이건 예능이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물론 저희가 가장 아프죠, 마음이. 저희 팀이 지면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건데. 아, 뭐 지면은 시청자들이 뭐라고 해요? 네. 진짜?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 그게 거의 진짜 뭐라 그러지? 살벌해요. 팬층도 되게 많고요. 팀별로 팀 그런 약간 팬분들끼리 싸우시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물론 저는 아직 거기에 축에도 못 껴요. 왜냐면 신생팀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진짜 모든 분들이 너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제작진분들도 알고 저희 선수로 뛰는 모든 출연자분들이 알고 있어서 저는 그 자체가 그냥 매력 있는 운동인 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누가 제일 타고난 것 같아요? 타고난 노력은 거. 노력은 다 하고 있어. 타고난 거.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뭐 경석이, 정혜인님, 김보경님, 그다음에 뭐 가영님.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분들도 처음에는 잘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두각을 갑자기 1년 2년 하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니까 이제 정혜인님이 차는 킥은 감독님들도 피한대요. 대박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저도 이제 킥에 되게 그런 약간 희망적으로
킥을 잘 차는 선수가 되고 싶어서 골대니에서 킥을 잘 차는 선수들을 되게 요주 인물로 보고 많이 보고 있어요. 분석하고 있어요. 대기하면서 으뜸 씨가 저한테 영상 보여줬어요. 킥하는 거 장난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가 진짜 기대돼요.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서 지금은.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장난 아니야. 나보다 더 잘 차더라고. 축구를 시작한 시간 대비해서는 잘 맞은 경우에 속도나 파워가 괜찮은데 그게 10번 차면은 옛날엔 정확도가 한 번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정확도가 그래도 10번 중에 한 3, 4번? 근데 타고난 힘이 워낙 지금 또 이제 운동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진짜 앞으로가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슬램덩크로 따지면은 레이업 배우기 전에 슬램 그 강백호 아닙니까? 네, 아 레이업 재밌죠. 나중에 이제 어쩌면 천재? 어마어마해질 수 있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 아마 한 1000번쯤 들었을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뱃살만 빼는 운동 있나요? 없습니다. 뱃살만 빠지는 운동은 없다고 봐요 저는. 시문트님. 야 어렵다. 도움은 될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없어요. 그리고 뱃살을 가장 꾸준히까 좀 장기적으로 보면 되는데 예. 단기적으로 보면 뱃살 빼는 운동이 아니라 뱃살을 빼려면 안 먹어야 돼요. 덜 먹어야 되고 운동보다는 그게 가장 반응이 빨라요. 단기간이기 때문에. 아 그냥 빼는 거에만 목적을 가지면. 네.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해서 어떤 결과를 보고 싶다면 코어 운동이랑 복근 운동이랑 하체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몸통에 있는 살이 조금 더 덜어내지겠죠. 그 저는 이제 뱃살만 빼는 운동은 없어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예. 제가 뭐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마음가짐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고 일단 질문부터 하시는 거거든요. 선택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운동을 뭐 선택적으로 맞아. 편하려고 그렇지. 편하려고 뱃살만 빼는 운동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 마음가짐부터 버리셔야 된다. 아, 그러니까 막 내 몸이 복부에 있는 지방 어디 뭐 8m 달려 있는 지방 이거를 막 따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 가능하실 수 있긴 한데 맞아요. 사실 뭐 약간 넌센스긴 하고. 네. 많은 분들이 진짜 운동 질문을 오늘 상담소네요. 상담소. 체스존님. 무슨 체스존님? 네. 운동한 지 3개월 됐습니다. 네.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 여자는 네. 본인 몸무게 몇 프로까지 가능할까요? 10kg 들고 나면 네. 제가 일주일 정도 허벅지가 땡기고 불편해요. 네. 다른 사람 대비 이게 그 적은 무게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게 운동을 할 때 다른 사람 대비 적은 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가 않아요. 그 자연으로 가셔야 돼. 자연엔 비교가 없어. 자연으로 가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균치라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트레이너분들이 3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평균치라는 걸로 이제 회원들한테 인지를 시켜줄 텐데 제 경우에는 지금 파워리프팅을 하면서 제 체중이 51kg고 데드리프트를 117.5kg까지 120kg 정도까지 들어서 예. 저는 제 체중의 2.2배 정도를 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꾸준히 하면 2배 이상 들 수 있어요. 예. 3배 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3배 드는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저도 진짜 많이 드는 거라서 제 체급에서 제가 2등 정도 대회에서 했었거든요. 예. 근데 무수히 많은 고수들이 드러나지 않은 고수들이 많지만 하긴 그렇겠지. 헬스장에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맨몸부터 시작을 하시고 맨몸보다 10kg면 어마무시한 무게잖아요. 하긴 맨몸 스쿼트 하다가 10kg면 네. 그래서 근육통이 10kg를 했더니 너무 심하다. 과했던 무게예요. 근육통도 적당히 배겨야지 너무 과할 정도로 배기면 그 전에가 오버트레이닝 했다고 판단을 해서 그거보다 그 다음 트레이닝 때 무게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거나 더 줄이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플레이를 좀 방향이나 이런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되는 게 운동가다. 라이프를 좀 잘 지켜나가는 밸런스 있게 좀 잡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제가 방금 그 질문 읽으면서 속으로 네. 10kg 드는 것도 데드리프트로 칠 수 없네요. 생각을 하고 근데 사람 몸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네. 그렇구만요. 예, 저는 한 220 넘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와, 진짜요? 저는 3대 620. 3대 620. 예. 620이요? 네. 몇 킬로 오실 때요? 80kg일 때. 와. 으뜸님. 제가 51kg 기준으로 작년에 275까지. 아 이게 3대라고 하면은 3대 중량이라고 해서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네. 하나 뭐야 저기. 벤치프레스, 스쿼트, 스쿼트. 이렇게 세 개 합해가지고 네. 이제 중량을 3대 중량이라고 하는데. 한창 전성기 때는 한 620kg 된 것 같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인생 목표가 3대 300. 그러니까 여자가 50kg의 몸으로 3대 300을 찐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에 몇 명 없어요. 저는 100 하는 사람도 많이 못 봤어요. 아, 그때 스쿼트도 저 100kg. 스쿼트 하나만? 102.5kg. 야, 우리 진짜 으뜸님
대단하시네. 아이고. 희열이 있어요. 자, 우리 벌써 지금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이야. 뭔 얘기했다고 지금. 아, 지금 질문에 반에 반도 못 해서 큰일 났어요. 정말. 아, 운동 질문 많이 보내 주시는데 혹시 두 분의 우리 또 가까운 계획 들으면서 네. 이야기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지금 네. 운동 요 방송 때문에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네. 응원한 말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으로도 산에 열심히 다닐 거고 이제 11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장수 프로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거고 또 다양하게 뭐 책도 쓰고 뭐 이것저것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요. 오늘 책도 가져오셨어요. 예. 네, 여름날의 네, 여름날의 록스타. 아, 로그막에 대해서. 네, 그래서 책도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정말 건강이 최우선시 되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구인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운동보다는 내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시면 좋겠어요. 응원. 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헬스보이 불가능은 없다. 아, 저도 요즘에 진짜 역대급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체력이 장전이 잘 돼 있어서 아주 즐기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구도 열심히 하고 이제 방송이나 촬영이나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면서 특히 유튜브 제가 유튜브 한 지가 이미 5년이 넘었는데 버금이들이랑 소통하면서 꾸준히 유튜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이제 크리에이터로 지낼 거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을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 너무 과하게 많은 거를 목표로 잡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게 저는 가장 박수 쳐드리고 싶거든요. 우선 한 달 동안 꾸준히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루 10분, 하루 20분 정도만 내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면 어떨까 한번 말을 드려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운동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아이, 멋지다. 자, 우리 돌발 퀴즈 정답 3번 스쿼트였고요. 당첨자 장성애님, 3202 쓰시는 분, 5879 쓰시는 분 세 분께 비타민 음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오늘 봄맞이 운동장 특집 심으뜸 씨, 이수윤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